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이 래퍼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분의 뮤직비디오인 페니와이즈를 시청을 하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본 몽골 래퍼들은 랩들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묵직한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 많고 특유의 그 몽골어 발음으로 이루어진 랩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특히 이분, 자 이제 멜버런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은 굉장히 자신의 랩 스킬에 있어서 스킬풀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 가사나 뭐 라임 플로우 같은 면에 있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래퍼라는 거를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 8월 30일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Deeply라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가사를 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이 래퍼의 가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반성, 자아성찰, 과거의 어떤 힘들었던 나날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행복한 나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는 약간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았어요. 래퍼들은 꼭 뭐 돈, 여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과거가 어땠고 내 현재는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가사로 많이 적죠. 또 래퍼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음악 좋습니다. 좀 자아성찰하는 그런 가사들이 저는 뭐 어떤 100권의 책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여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사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런의 Deepl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비트 너무 좋다. 맞아요. 이분도 목소리가 묵직하기 때문에 랩 플로우에서 힘이 느껴지더라고. 제가 몽골 래퍼들한테 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은 뭔가 미국 래퍼로 비유하면은 마치 링로스처럼 뭔가 목소리의 그 힘과 묵직함이 좀 매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 야,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몽골 랩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느껴져요. TV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벌였었는지에 대해서 좀 회상을 하는 것 같아. 여기 익숙한 가사들이 보여요. Aladdin, Black Squad 뭐 이런 이제 동료 아티스트들 크루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샤라웃을 하네요. 그냥 뮤직비디오가 단순한 연출이잖아요. TV에 내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기록들을 보면서 뭔가 회상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 있잖아.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도 되게 좀 뭔가 분위기 있게 느껴져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멋있다. 곡 자체가 그냥 멋이 있어요. 네. 야.
그냥 목소리가 와 그냥 사기다 이거는 진짜. 와 이런 목소리로 랩하면은 그냥 보스 같아. 그냥 마피아의 보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저는 이런 게 놀라워요. 몽골어 발음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몽골 구독자분들이나 몽골인 분들은 뭐 이게 일상적인 거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이 몽골어 랩이라는 거는 저렇게 빠르게 내뱉었을 때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플로우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일단 비트도 너무 좋아. 아 그냥 뭐 훅 하나 없이 그냥 랩버스로 그냥 다 채워버리는데 전혀 지루함이 없어. 그냥 저는 이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에 굉장히 좀 매료된 느낌이 커요. 단순한 연출인데 그냥 임팩트가 되게 셌어요. 뭐 메이버런 뿐만 아니라 뭐 빅지 같은 래퍼도 있고 뭐 긴지인 같은 래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래퍼들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함이 정말 저는 몽골 힙합 처음 들었을 때 인상이 많이 깊었거든요. 되게 남성성을 강조하는 래퍼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목소리 깔고 내뱉으니까 그냥 무슨 마피아 랩 같아요. 그 제이지가 말하는 그런 마피오소 랩 같은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그 묵직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힙합은 요즘에 들어선 이게 쇼잉하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래퍼들을 자기 앨범에 꼭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곡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래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뭐 래퍼들의 과거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래퍼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서 래퍼들만큼 자아 성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락이든 발라드든 댄스 음악이든 그런 데서 가사를 보면 뭐 자아 성찰하는 가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래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려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걸어온 길도 얘기하고 과거의 실수는 어땠고 앞으로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 자기 반성 그런 것들이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또 생각하고 묵직한 목소리에서 또 느껴지는 카리스마까지 더해지니까 이 밤에 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시청하면서 저도 그냥 단순한 연출인데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몰입하면서 본 것 같아요. 멋있는 래퍼들이 몽골에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